박수 씨. 리자의 첫 남자. 아 지난번에 뭐 여기 와가지고. 그쵸 그쵸. 에 그때 뭐 즉석 소개팅처럼 이렇게. 아니 재수 씨 이렇게 점프 타도 되나 재수 씨?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아유 어머니. 아니 성규 씨 네.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? 장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? 네?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장인어른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장인어른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좀 뭐 힌트를 주시든가. 내 한 말을 못했어. 아니 근데 그거 호칭을 형 너무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형수님이었다가 장모님이었다가 다시 형수님으로 바뀌었잖아요. 아 그러니까 지금도 혼란스러워. 정리가 안 됐어. 그때 나도... 빠져나와야 돼 형. 이제 결혼해 우리. 야 딴 놈이면 지금 바둑이 만들었어. 지금 여기 한번 받고 시작했어. 너민간 참는 거야 형이. 아 진짜. 죄송합니다.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. 다리가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요 지금. 이 형이 지금 우리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웃음밖에 없거든. 아니 아는데 일단 좀 앉아 형으로 좀 가라앉으시라. 아 배 아파 죽겠다. 아니 근데 원래 만나고 있었던 거야? 아 아니죠. 아니요 그 만나 그 뵙고 한참 뒤에 이제 예. 아 뒤에 만났구나. 네 당연히 아, 저희 여름 정도 인연이 또 따로 있는 거야. 네. 근데 아, 거기서 사실은 형이 나한테는 이제 큐피트 지피트지 형. 어. 지피트지 형. 어. 사실은 형 저는 지금 이 미우새가 노총각 하나 살린 거예요. 사실 그때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소개시켜 준다고는 했는데. 서로 그냥 싫다고 했거든요. 한 1년을. 아하 뭔 얘기인지 알겠다. 근데 나야 태연이야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네. 주변에서 너 미자라는 친구를 알고 있냐? 아니 난 못 봤는데 그렇게 하고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럼 한번 밥이나 먹자 이렇게 돼서 아하. 그렇게 해가지고 뒤 한참 뒤에 만나게 된 거예요. 어 잘 됐네. 오, 우리도 한참 뒤에 알았어. 아, 진짜 미우새가 이어준 거 맞네요.